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아주아주 아주 작은 시골에 페루자나는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지방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5살이 되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조혼을 하는 그런 지방의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 페루자는 중학교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어느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평생을 아이 낳고 그 아프리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생활 아시죠? 근데 이 소녀는, 페루자는 너무 그것이 한탄스럽고 억울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일찍 결혼해서 아이만 낳고 그렇게 좀 본인이 생각할 때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방송을 봤습니다. 그 한국 방송을 봤는데 한국의 드라마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소녀는 꿈을 꿨어요.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자, 그런데 한국에 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한국말을 해야 되죠.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그 방송을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또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다섯 개나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좀 멋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자고 가는 곳. 예. 근데 거기에 어느 날 한국 영화 감독이 그 집을 들렀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페루자가 아주 아프리카 시골에, 조그만 시골에 얼굴 까만 아프리카 소녀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보고 이 영화 감독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저런 이유로 난 한국에 가고 싶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영화 감독 부부의 머리에는 이 페루자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와 연결을 해서 이 페루자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페루자가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예, 많은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페루자에게는 한국에 오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말을 배우는, 그 가보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그 언어를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꾸준한 노력을 성실하게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한국이란 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었죠.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냐고 했더니 나는 한국에 와서 돈 버는 것이 꿈이다. 꿈이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돈 벌어서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이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이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고. 어떤 분은 한국에 나와서 한 달이 됐는데 정말 이 생활 못 해먹겠다고, 정말 중국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두 달만 지나봐라, 석 달만 지나봐라, 괜찮다, 돈 버는 것이 재밌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왜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해나가고 있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 꿈 때문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런 힘이 되어집니다. 꿈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인내하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죠. 요셉입니다. 요셉. 요즘은 이제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39장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의 원래는 본문을 제가 1절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오늘 암송대회가 있는 연고로 인해서 빨리 너무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짧게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39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자 이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지냈습니까? 채색 옷을, 예, 왕족같이, 귀족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 자, 이 노예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인.
가장 처참한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은 다 맡겼어요. 참 그렇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날마다. 39장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단 둘이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을 잡고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을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의 열매이죠. 그렇게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이제 잡혀가지고 벗겨졌죠. 그 손에 주인 여자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 여자가 어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거절당했잖아요. 지가 뭔데? 노예인 주제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죠.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 눈에만 안 띄면 괜찮아요.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성도가 저 깜깜한 골목길에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는 골목길을 남녀 한 쌍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이 밝아가지고 그때는 자세히 봤더니 남자도 우리 성도인데 그 남자의 아내가 중국에 있어요. 그 여자분도 우리 성도인데 그 여자분의 남편을 내가 중국에서 보고 왔어요. 중국에 남편이 있고 중국에 아내가 있는 이분이 깜깜한 뒷골목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남편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예, 아내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이 외국에서의 쓸쓸함을 이렇게 적당히 예, 좀 즐겨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셨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 분들이 처음엔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둘이서 손잡고 가는 것을 제가 본 이후로 봤더니 맨 뒤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자, 요셉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감옥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 나한테 좋은 길을 주시려고 이랬구나 하고 금방금방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억증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마음을 갈등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 그리고 여기에서도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인정받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도, 죄수가 되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렇게 요셉은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37장에 우리가 봤던 그 꿈의 이야기 우리 다시 볼까요? 성경 구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 하니라. 자, 요셉은 꿈을 꾼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요셉이 꾼 꿈은 내가 우리가 그냥 적당히 자다가 꾼 개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언젠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떠나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냥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 집에 늦게 갔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잘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잘릴 정도로 봉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러므로 봉사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셉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과 드림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기가 사랑의 집이었어요. 숙소였어요. 특히 여기 본당이 남자방이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방에서는 예배를 담배를 좀 피우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방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냄새가 솔솔 나는데 봤더니 화장실에서 사람만 안 보면 괜찮다고. 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이루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역경을 견디고 있습니다. 자, 페루자에게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드디어 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꿈을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꿈이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뭔가 저 넓은 세상으로 가서 많이 배워서 뭔가 세상을 다니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내가 유학을 가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학 자금이 없으니까 빌렸어요. 아주 그냥 통이 크죠. 얼마나 빌렸냐면은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 중국 돈으로 수십만 위안, 위엔, 예, 빌렸어요. 그래서 외국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외국인 학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깨달은 것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중간에 귀국을 했는데 자 빚이 얼마나 거기서 써버린 그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어요. 중국에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러니까 충격이 오고 갈등이 와서 이분이 완전히 공황장애 정신분열증이 생겨버려서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은 꿈을 가지는데 내 욕심으로 무모한 꿈을 가지게 될 때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노래를 못해가지고 이제 음악 시간만 되면은 딴 사람 막 노래 잘하면은 저는 이제 머리를 계속 밑으로 이렇게 더 숙여요. 시킬까봐. 노래 시킬까봐. 늘 불안해요. 막 마음이 떨리고 뭐 그래서 이 음악 시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세상에 늘 평소에도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큰 열등감이어서 노래를 잘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못하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래 잘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수가 될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돼도 내가 성공을 하겠습니까?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노래는 어느 정도 한다 하겠지만 타고나서 선천적으로 잘한 사람, 그죠? 이 세계에 몇 안 되는 유명한 사람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음악 선생님을 불렀어요. 성화 선생님을 집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연습을 했어요. 도레미부터 이제 음을 이제 배우고 노래를 배웠는데 저는 절대 음감이 아니라 절대 음치. 아무리 들어도 그 음이 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만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도저히 우리. 그때 집사였는데 집사님 안 되니까 그만 배우시라고. 예, 저기 너무 좋아하시나. 완전히 넘어가시네. 그 사람의 부족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죠? 어디가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시기심을 일으키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얘기는 은혜롭게 해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부족함도 이것이 흉이 아니구나 하는 든든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약점을 공개하시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공동체를 해치고 약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은혜롭게 합니다. 우리 교우사님들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아예 꿈을 접었어요. 잘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꿈을 주셨는데요. 저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조그만 소그룹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한 12명이 모여서 매주 그 교수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척을 해라. 남자분들이 10명이고 내가 여자가 2명이었는데
개척을 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다른 남자분들은 다 덤덤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개척을 해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하나님, 제가 개척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입장이 그러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고 여자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한다고 해서 성도가 모인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내 처지를 너무나 잘하는데 목사님 노래 다 잘하는데 내가 서서 노래하면 누가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이제 생각이 나고 제한점이 생각이 나니까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도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눈물이 나요. 개척하고 싶습니다.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내가 욕심으로 내가 보면은 뭐든지 많이 하려고 하고 뭐든지 앞에 서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좀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열정으로 이 아이들이 둘이 있는 아줌마가 정신없이 일을 저지르면 내가 원해서 했던 일은 이룰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벌렸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심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빌립보서에 했죠. 내가 개척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내가 내 욕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적당히 하지 않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18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난 사업을 하겠다.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부모님이 평생 한국에서 번 그 굉장한 돈을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다 투자를 했어요. 사업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딴 사람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은 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아들 왜 저렇게 다 망해 먹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 노래 못하는 거, 나 노래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재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성정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일로 목회를 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금의 이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어느 자리에 필요할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떤 꿈을 꾸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는 꿈은 나를 위한 꿈이에요. 내가 번듯하게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자는 그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요즘 새로운 꿈을 가진 것 같아요.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는 것. 그래서 손자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인자한 모습으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 같은 얼굴로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가문이 그런 예수님 잘 믿고
좋은 그 바른 행동으로 제가 계속 얘기,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자녀가 다 따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훌륭한 가문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꿈이라는 것은 꼭 뭔가를 많이 가지고 획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런 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다가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예,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이루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난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오고 가는 많은 자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꿈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많은 자 앞에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요 보람 있는 일에 우리가 모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한 꿈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지만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노예로 있거나 죄수로 있거나 어느 상황에서 무슨 위치로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꿈이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버리시고요. 내 생각 버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꿋꿋하게 나아가셔서 존귀한 인생 되시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 난 다 살았는데 꿈 없다 하지 마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풍성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